지금은 아시다시피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융합하면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창조하는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런 의미에서 정부 조직도 뭐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아마 전반적인 우리 사회를 갖다가 보다 더 좀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고 선진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첫 출발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